아, 네, 안녕하십니까. 그 상고벌이 자동차의 김종서입니다. 녹화를 했는데 다운이 되는 바람에 다시 찍습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렉서스 2005년 렉서스 ES330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마일리지 16만 킬로가 주행이 되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상사 매입 차량이 아니고 그 고객님 차량입니다. 고객님 차량을 저희가 대신 판매해드리는 판매대행 서비스로 거래가 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이제 저희가 그 매입 견적을 의뢰를 드렸고, 매입 견적이 조금 이제 생각하시는 것보다 낮아서 저희가 이제 제2의 대안으로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판매대행 같은 경우는 상사, 그러니까 상사 매입가보다 최소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 저희가 비싸게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위탁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차를 그냥 타고 계시면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차량 사진을 찍고, 뭐 필요하면 영상도 찍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광고를 대행해드리고, 그 다음에 적정 판매 가격을 고객님과 상의해서 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고객 응대까지 저희가 모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후에 이제 저희 차주분께서 문짝도 좀 긁으시고, 또 차도 떨리는 증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리까지 저희가 저희 거래처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수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고, 또 구매자분께서 요청하신 뭐 라이트 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올인원이 이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도 되고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다음에 사이드미러까지 이렇게 다운됩니다. 메모리 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연식 참 무색하게 이제 히팅 시트, 그 다음에 통풍 시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렉서스는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아직까지 엔진 미션도 누유가 거의 없고, 엔진도 누유가 거의 없고 미션 같은 경우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션 상태를 체크하는 가장 아주 쉬운 방법은 뭐 P, R, N 중립을 넣으면서 촉실이 퉁퉁 튕겨지는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꽉 밟고 RPM을 이렇게 쭉 올렸을 때 스톨 스타트라고 돼요. 2000rpm 이상 올라가는, 지금 보시면은 1800rpm 정도에서 묶이죠. 이제 이런, 물론 이걸 과하게 하면은 미션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추천되지 않지만, 짧게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 전반적으로 이제 렉서스가 하면 아주 부들부들한 엔진과 또 실내 가죽, 내장 마감 이런 부분이죠. 실제로 차량은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아주 패밀리카 혹은 그런 용도로 타기가 아주 좋고, 또 뒷좌석도 실제로 막 사람이 많이 타지 않으셨는지 상당히 깔끔하고, 지금 오늘 비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고객님한테 오늘 전달해 드릴 텐데 깨끗하게 세차를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쪽에 문짝을 고객님 차주분께서 이제 심하게 긁으셔가지고 저희가 판금, 저희 거래처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판금 처리를 해드렸고요. 뒷범퍼도 조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양쪽 조인트를 오버홀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입차라서 가격이 조금 나가서 좀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처리를 해드렸고, 보시다시피 깔끔한 외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300만 원대 중반에 거래를 하는 것이고, 비가 오네요. 빨리 들어가야 되겠어. 고객님께서 스터치펜을 좀 구해달라 하셔가지고 사상 서비스센터에 스터치펜을 사서 고객님이 대신 해운대구 귀장까지 차를 탁송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차량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고, 300만 원대 이런 NF 소나타 정도 가격인데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차를 판매하시거나 혹은 이런 차를 구매하시거나 그런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찾아드리고 또 판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고객만족, 어떻게 고객같이 실현을 할까라는 고민을 항상 많이 하는데요. 역시 차를 좀 비싸게 팔아드리고 또 좋은 차를
왜냐하면 차를랑 시장에는 중고차 시장에는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은 차는 당연히 비싸게 나오고 상대적으로 뭔가 페널티가 있는 차량이 싸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뭐 좋은 차를 싸게 구한다고 하는 건 좀 힘들지만 그래도 가격에 맞는 합당한 차량을 구해드리는 것 그것은 자신 있게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차를 갖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네, 참 그리고 조금 이제 정보를 공유하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0km에서 60km 사이에 이제 악셀링을 하면 차가 좌우로 흔들리는 그 흡사 이제 그걸 이제 쉐이킹이라고 하죠. 그 특히 쌍용차 5기통 구형 버전에서 쉐이킹, 빅 쉐이킹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약간 그거랑 흡사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차주분은 차를 조금 잘 모르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조인트가 등속 조인트가 상당히 이제 그 그리스 같은 기름도 거의 다 빠져 있고 그다음에 녹도 많이 아주 부식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등속 조인트로 기인된 그런 쉐이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특정 속도 또 악셀링을 안 하면 그 속도에서 쉐이킹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즉 동력 전달이 있을 때만 이제 쉐이킹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파워트레인 쪽이구나 해서 미션 아니면 이제 그 미션 아니면 등속 조인트 쪽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션인 경우는 그렇게 특정 속도에 이제 악셀 가감속에 의한 그런 미션 증상의 전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나 아니라 다를까 차주분한테 이제 상황 설명을 드리고 확인해 보니까 등속 조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등속 조인트를 오버를 했을 때 그 증상이 깔끔하게 지금 현재 없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비슷한 증상을 겪는 분이라든지 동일 차종을 하시는 분들이면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비에 또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쪽에서 핸들이 떤다거나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하는 그런 핸들 얼라인먼트 문제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역시 진동이나 또 불필요한 사동이 들어온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출력도 아주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고 있고 미션 반응도 변속도 아주 부드럽고 동력 전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100km의 속도인데요. 이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이 떤다거나 그 다음에 쏠린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안에 차 좀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막힙니다. 그래서 그냥 이 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렉서스 차량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일본 차 도요타, 혼다, 니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렉서스하고 혼다라는 브랜드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렉서스를 타보면 도요타 차량 타보면 현대차의 상위 버전이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요즘 현대차는 약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약간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i30라든지 혹은 뭐 여러가지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차들을 보면 현대가 이제 그동안에 약간 일본 차의 아류 브랜드 같은 느낌에서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고무적이고 AD, LF, 제네시스, G80, G70 이런 포맷부터 차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주 반가운 일이고 또 반대로 보면 일본 차들은 조금 약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비단 뭐 렉서스 고급 디비전 고급 디비전인 렉서스 브랜드에서 LS 모델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랜만에 또 신차를 출시했고 뭐 상당히 그 모델 체인지가
인터벌이 긴 것 같습니다. 도요다 같은 경우는 그렇고 뭐 혼다 어쿠드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도요다 차 캠디를 포함해서 뭐 LS, 뭐 ES 네, 이런 렉서스 도요다 이런 브랜드는 확실히 대중 도요다는 대중 브랜드고 렉서스는 고급 브랜드이지만 확실히 그 층이 아주 대중적입니다. 경제적인 대중이 아니라 확실히 누구나 운전을 해도 쉽고 누구나 운전을 해도 편안합니다. 그런 차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정점에 있는 차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ES라고 생각합니다. 렉서스 ES는 이제 전륜 구동 기반으로 한 이제 뭐 패밀리 세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포지셔닝인데 타보면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초보 운전이 뭐라도 편하고 또 이런 버튼들 물론 이게 구형차긴 하지만 요즘 신형도 비슷합니다. 버튼들도 아주 직관적이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우드그레인 그 다음에 계기판의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면 아주 쉽다 편안하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고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혼다 어쿼드를 신차를 출고해서 혼다 어쿼드를 두 대를 타봤는데 혼다란 브랜드도 비슷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반면에 이제 렉서스 같은 경우는 익스트림 콰이어트 아주 극도로 이제 소음이 절제되어 있는 아주 정말 정말 조용한 엔진 필링 그 다음 노면 소음 여러가지 소음이 억제되어 있다면 혼다 같은 경우는 그런 억제 확실히 이제 대중 브랜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억제되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하체 소음이나 엔진 소음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그건 호불호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하체 소음이나 엔진 하체 소음은 그렇게 썩 유쾌한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엔진 소음은 상당히 스포티합니다. 혼다 같은 경우는 4기통 모델도 마찬가지고 6기통 모델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상당히 경쾌한 엔진 필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은 비슷하지만 도요다와 혼다의 이런 아이덴티티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ES를 이렇게 지금 타보고 있는데 상당히 편안하고 정말 제가 옛날 LS 탈 때 그런 느낌들이 전해져 옵니다. 아주 너무 편안합니다. 그래서 역시 가족들과 타고 다니고 편하게 타고 다니기는 그저 그만이다. 역시 렉서스만한 차가 없구나. 반면에 이제 운전 재미는 없죠. 너무 심심한 또 출렁출렁 거리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지만 아무튼 일상용으로는 상당히 좋은 차이다. 그래서 패밀리카 혹은 그냥 편하게 타고 싶다 차에 대해서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고 싶다 이러면 단연코 렉서스.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면 뭐 도요다, 혼다 또 좀 더 나아가면 닛산. 근데 닛산도 좀 스포티하죠 차가.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에 다 왔네요. 아 네, 지금 터치 페인트가 이 차랑 색상이 좀 특이한 색상이라 재고가 없어가지고 주문을 하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고객님 인수하실 고객님 주소로 저희가 배송을 시켜드릴 거고요. 역시 이제 도요다 렉서스 센터는 친절합니다. 아주 흡족한 만족감을 주는 곳입니다. 이제 고객님 사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식품이라든지 마당식들은 사람 판매하고 의료기기처럼 판매하고 거의 다 왔습니다. 800m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여기 고객님 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당히 부드러운 질감과 만족한 주행 성능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먼저 도시락 지금 빼놓고요. 또 도시락 좀. 연주아 나 방금 도착했어. 알았어요. 네, 저희 동료가 전기차 타고 지금 저를 픽업하러 지금 왔습니다.